오늘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과 함께 네. 내일부터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국경절 네. 거의 뭐 열흘 가까이 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미리 좀 알아놓고 뭔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제 뭐 또 중국이 뭐 전력 난해가지고 공장에 쓴다 뭐 그런 얘기들 또 나와가지고 또 심각했잖아요. 요 며칠 계속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어쩌다 보니 지금 글로벌 그 좀 밉상이 돼서 밉상. 네, 헝다 때문에 또 네. 이슈가 불거지더니 지금은 좀 전력 난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랑 최근에 또 요게 미중 관계랑 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전력 난에도 미중 관계가 들어갈 여지가 또 있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왜 온 거예요, 이게? 일단은 사실 충격이 될 만한 이슈가 있긴 있었죠. 아시다시피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들어오는 석탄의 물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네. 금지한 거예요? 아니면 호주가 안 판 거예요? 중국이 금지한 거죠. 아, 중국이 호주 니네 거 안 받아 네. 이렇게 한 거예요? 호주에서 이제 화웨이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 뭐 수입을 안 한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사실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한 거다 이런 거를 막 지지하다 보니까 네. 보복성으로 한 건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역으로 공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전력난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이 상당 부분 호주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이미 뭐 말레이시아나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나 기타 국가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대체하고 상황입니다. 있다. 네, 러시아. 네. 물론 이거를 100% 메이크업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봐야겠지만은 상당 부분 물량을 메이크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부각될 만큼 전력난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살펴보면 뒤에 조금 더 미중 관계랑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 15년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13차 5개년이 이제 2020년까지 끝나는 중국이 사실 5개년 계획을 할 때 목표를 항상 사전에 정하고 그거를 끝나는 해에 우리가 목표를 얼마큼 네. 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달성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최근에 그 13차 5개년에서는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사실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도시화율, 두 번째로 R&D,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저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소 배출 저감 이슈가 사실은 조금 지금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고 또 이게 각 지방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집계해서 중앙 정부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년 10월에 5년만 한 번에 하는 당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대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임계점에 다가왔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친환경 이슈를 미룰 수는 없고 전력난 문제가 이제 생기고 이게 이제 앞뒤가 좀 얽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 아까 뭉뚱그려져 있으면 성장률이라든지 뭐 경기 지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일단 물리적으로 사실 물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네. 이게 이 정도 전력난을 가져올 거냐. 그거는 지표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사실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슈가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은 중국이 아시겠지만 헝다 이슈 때문에 네.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 전반적인 경제에서 부동산 기여가 작지 않기 때문에 네. 부동산 때문에 안 그래도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로 전력난을 셧다운해서 추가로 경기를 더 냉각시킨다. 이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친환경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해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저희가 지금은 예단해서 시기를 확정하기가 쉽진 않지만 3개월 내외 정도 시간에서 좀 어느 정도 이 타협점을 중국 정부가 안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협이라는 게 대외적인 타협입니까? 호주나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방 정부랑 좀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을 다 파악을 하고 중국은 중앙에서 이런 걸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 또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내년 2월에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글로벌이 많이 심어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게 사실 미중 패권에서도 많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은 동절기에 하고 그러니까 난방 수요에 기존의 생산량까지 합치면 항상 겨울에는 아시겠지만 스모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중앙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상화해라라고 그러니까 저탄소 발전 관련되어 있는 것도 좀 강화해라 탄소 배출을 좀 줄여라고 얘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런 것들을 처음 좀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아구가 안 맞는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뭔가 미스매칭이 나타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사실은 올해 둔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일단 대전제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게 금융시장에 주는 중요한 이제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사실은 중국 PPI가 최근에 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레벨이고 최근에도 유가도. 생산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가도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 중국 PPI가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궤적 경로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앞으로 꾸준히 높은 레벨을 갈 거냐. 네. 코로나 때도 저희가 이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 아니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이제 내려올 거다라는 이 궤적에 집중하면서 네. 시장의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진 거지 궁극적으로는 궤적은 같을 거다. 다만 레벨이 조금 더 높아져서 고점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게 말만 들으면 뭐 막 없어서 발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러 걸 컨트롤하고 또 이 와중에서 이게 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간의 미스매칭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국경절 연휴 때 마침 또 공장에 다들 쉬기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조율이나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전력난 금방 끝나겠네요? 금방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저는 사실 2, 3개월 이상 더 장기로 내년까지 이 그림이 갈까 그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내년 2월에 올림픽은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스케줄들을 잘 짜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지방정부 1부터 3까지는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고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셧다운이 들어가니까 패닉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원래도 동절기에 이렇게 순환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같은 지역이라도 모두 다 겨울에는 생산을 하지 못하고요. 이게 일정별로 이제 기간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뭐 공장 1부터 3까지는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는 뭐 4부터 6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전국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그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뭐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11월에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 어쩌면 파리 기후협약보다도 훨씬 더 강한 무언가가 결정되고 논의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중 관계랑 이 전력난이랑 또 엮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멍한조 화웨이 그 부회장 석방된 거 그 전에 이슈를 쭉 살펴보시면 7월부터 중국이랑 미국이 꽤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7월 26일에 기억하시겠지만 텐진에서 미국이랑 중국 고위층이 만났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첫 번째로 사실 얘기했던 게 그 중국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비자 요 문제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멍한조 화웨이 이제 부회장 석방 요걸 얘기했고요. 미국 측에서 얘기한 건 첫 번째로 저탄소 발전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이니까 우리가 이런 질서들을 펼칠 거고 중국 너희는 따라와. 이런 전략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9월 2일 날에 또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10일 날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이 석방이 된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양국 간에 합의가 도출된 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오케이 저탄소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대신 중국은 이제 모든 거는 정치인은 사실 명분 싸움이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이 그림을 중국은 원하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 의도했다라고 보기도 또 어렵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좀 활용해서 사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둔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산업 생산이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는 경계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명분이 필요해요. 미국이랑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사실 이렇게 전력을 셧다운해서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사실 그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이 타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별로 수출하는 이 비중을 쭉 이렇게 순위를 보면 미국이 17.7%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 다 따져보면 미국으로 가는 게 17.7. 네. 가장 높아요. 네. 그다음이 이제 유럽. 유럽이 16.1%. 네. 아, 유럽 전체보다도 미국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으로서 우리가 조금 늦출 수 있는 왜냐하면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걸 좀 늦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또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력난은 사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조금 고려를 해가면서 저탄소 발전을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경기에 충격을 줄 만큼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사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뭐 최근에 우리 하늘은 굉장히 맑죠. 물론 뭐 계절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하여튼 열심히들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하늘은 너무 좋아요.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헝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헝다 어제 뭐 일단 갚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선 거는 좀 아니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있지만 헝다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었어요. 상업은행 쌩징은행이라고 팔았다면서요? 네, 요거를 국유기업한테 결국 팔았습니다. 지분을. 네. 국유기업이 판 게 아니라 사준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원쿠션에서 야 받아줘라. 이렇게 된 거네. 그지?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중국은행이 은행 M&A가 그렇게 순식간에 되나?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하오. 했다 이거죠? 따가워. 그래서 이게 사실 플랫폼 규제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동부유라는 기조하에서 여러 산업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 규제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정치적인 명분은 사실 시진핑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내가 1인자로서 사실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부유가 사실은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이 전략인 건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게 반부패 정책의 두 번째 버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부패도 시진핑 정권 딱 들어오고 아 굉장히 뭔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본인의 반대파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동부유도 본인이 1인자여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일단 플랫폼 기업들은 보이는 거는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그래서 반독점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모든 핵심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다 국유화하고 있어요. 아, 데이터 센터를?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 데이터를 굴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국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거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네. 많이 빠졌던 게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과정에서는 네.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시장이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이런 게 본인이 이제 클라우드를 갖고 있고 본인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본인이 또 전방에서 뭐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면서 소비자를 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역할 분담을 하는 거구나. 야, 알리바바, 니네는 그 앞에서만 해, 임마.
그 뒤에서 우리가 데이터 관리 우리가 할게. 백단 우리가. 이런 거네. 네.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한테 그렇게 지금 역으로 네.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 네.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헝다 이슈를 사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리만이랑 다르다라고 저희가 말한 핵심적인 이유가 네. 리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충격이었어요. 스스로 네. 이게 파생 상품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돼서 네.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 대상이 누군지 네. 이게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문제였거든요. 근데 헝다는 중국 정부 스스로 세 가지 레드라인 아시다시피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자금 조달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해 8월 2020년 8월에 사실 이 세 가지 레드라인 나왔고 이게 재무제표상의 부채 비율 세 가지를 맞추지 못하면 은행 대출이 막히게끔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전에 사실 은행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미 끝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한 이유는 사실 중국 정부가 일단은 투자에 중국의 3대 엔진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인프라, 제조업. 아하. 그런데 과거에는 부동산 인프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역할을 이제 제조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좀 고삐를 두고 아. 돈이 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이제 제조업들이 부스팅되길 네.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7월 달에 중국이 지준율 내릴 때 네.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코멘트를 살펴보시면 네. 우리는 제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조업을 특정했군요. 네. 그러니까 PPI가 너무 올라가니까 아. 이게 생산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통화적 뭐 전반적인 재정정책도 앞으로 제조업을 부양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또 전략난이랑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거를 장기화할 사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전력난을 장기화할 수가 없다. 중국은 굉장히 이거를 축소하기 하려면.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PPI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렇죠. 장기화되면 네네. 지준율까지 특정해서 낮췄는데 그건 또 저렇게 한다? 네. 앞뒤가 안 맞는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해는 좀 나올 거다? 조금 지금 좋은 시기를 누리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네. 중국이 그 부동산 기업들 이렇게 옥죄는 거를 보면은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부동산 기업들을 막 옥죄고 민영 기업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을 뭐 CEO들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민영 기업 자체를 아예 지금 부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데이터센터 국유화하고 네. 그런데 되게 희한하게 이것도 반대되는 개념인 건데 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본인이 북경 거래소 이제 신설할 거다라고 포럼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민영 기업에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근데 또 민영 기업을 여기서는 부양한다고 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은 중국 정부가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고 근데 이쪽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나 이런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없애고 시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주도권을 놓치는 이슈가 생겼고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을 키울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우리가 원한 기업들을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 판을 짤 거야. 그러니까 민영에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다 좀 헝다 이슈랑 이렇게 좀 맞물려서 가는 그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없이 냅뒀더니 갑자기 뭐 기업들이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해서 도저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 얘네 1등 애들을 좀 쳐놓고 또 얘네들이 있으면 또 밑에 새로운 기업들이 크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네들 좀 치고 나머지 새로운 중소기업들 신생 뭐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키워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국은 성장주라고 하면 플랫폼을 대부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 부분 레드오션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이 가장 먼저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됐고 그래서 여기를 성장주로 보는 카테고리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미래의 먹거리를 중국 정부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제조업에서의 핵심 기술들 네. 미중의 패권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쪽 반도체라든지 뭐 네. 전기차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친환경 관련된 태양광 풍력 이런 쪽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안 해요? 제약 바이오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죠. 제약 바이오 들어가요? 야, 네. 항서 있어, 항서. 지난번에도 핑한 구딱터도 있어요. 네, 근데 플랫폼이어서 네. 조금 단기간에는 더 힘들 수는 있지만, 네. 핑한 구딱은 플랫폼이죠. 플랫폼. 네, 거기는 신약 개발하는 쪽은 아니어서 신약 개발하는 쪽은 계속 지원할 것 같습니다. 항서는 괜찮아요? 항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프로. 네. 너무 사심 방송하냐? 마이너스 60 해봐요. 마이너스 60. 항서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 중국 주식 제일 많더라. 아. 중학 개미 중에 항서가 제일 많아. 이 결국 우리 개미를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여쭤본 게 이제 내일부터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헝다 이슈는 재무적으로는 적어도 휴일 기간에는 이벤트 발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장은 안 열리는데 주식시장이 네. 안 열리는데 장은 스톱돼 있는데 헝다 부도 뭐 헝다 뭐 채무 불이행 이런 뉴스 플론 가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주식시장 서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금융회사들은 쉬니까. 그것도 뭐 엄두 안 돌릴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어때요? 근데 이번에 은행 매각한 대금이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일단 단기간 이슈들은 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달러채예요. 외채 발행한 거. 네. 그거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헤어컷 비율 이게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를 사실은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서 이제 비율을 얼만큼 정해서 주느냐. 이게 좀 시장을 출렁거리는 이슈가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일주일 열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헝다 이벤트가 돈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 중국 은행이니 이런 거 다 쉬니까 네.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크진 않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사실 그런 이슈들이 채권 만기 도래 금액이 사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없게 해놨겠지. 만기가 있으면 골치 아플 테니까. 그리고 유한화 채권이 좀 특이한 게 네. 이게 계약할 때 만기 자체를 네. 그쯤에 정해 다시 이걸 바꿀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휴면 이렇게 뒤로 이연시키고 뭐 이렇게 되나 보죠? 달러채는 그런 게 없고 딱 픽스가 되어 있는데 유한화 채권은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유연성이 있어서 국경절 연휴 동안은 좀 마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박수현 위원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플랫폼 기업 쪽으로 가지 마시고 네? 하시려면 친환경 그리고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이런 데를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쪽이 성장 산업입니다. 이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 뭔가 그 지금 사실 단기로 물가가 좀 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어제 미국장도 그렇지만 지금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중국은 당사자이니까 여기 가치주로 포트 다 대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너무나 명확하게 규제 산업, 육성 산업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육성 산업 안에서 펀더멘탈을 잘 살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 반도체 내 수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5G 이런 쪽이 될 거거든요. 5G요? 5G 네. 좀 키웁니까? 중국이? 신형 인프라 투자가 네.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재정을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갔었는데 네. 지금 하반기부터 재정을 풀고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중국 5G 투자하는 거는 사실 한국 5G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우리 장비가 거기 들어갈 일은 거의 없잖아. 중국 5G에 들고 있지. 그래서 그 사실은 올해 초에 중국 주식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있었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찌직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으니까 지금 국유 기업들이 오히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맥락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육성 산업, 규제 산업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회색 지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규제 범위에도 안 들어가 있고 육성 산업도 아닌데 일단 일부 규제 산업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매도하셨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국유 기업 카테고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백주. 그다음에 면세점. 네. 백주? 네. 백주는 사실 국유 기업이에요? 네. 90% 이상 국유 기업입니다. 규주 모태주.
또 국유예요? 네, 국유기업이에요. 지방 그 정부 거예요. 대주주인가 뭐 그 사장인가 뭐 지금 문제돼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지금 정부 사람을 다 채워졌습니다. 아, 네. 비중 못하니까 그렇구나. 무섭네. 네. 아니 그게 무슨 주식시장이 뭐하러 상장해 근데 국유기업인데? 그 자금 조달해야죠. 그래도 그리고 사실 귀주 못해지는 귀주성에 있는 지방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지방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납세 규모도 네네네. 압도적이고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공동부유 기조화해서 국가 부에 기여하는 기업들인데 규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한창 공동부유 날릴 때는 국제 여행사 면세점 그리고 귀주 못해지 이런 것들 낙폭이 컸는데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사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지금 레벨 자체도 접근하시기 괜찮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전기차, 수소, 아, 풍력, 태양광, 요즘 또 부상하는 수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어느 쪽에 좀 방점이 있고 뭐 좀 이렇게 조금 그 타임호라이즌에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풍력 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은 사실 뭐 기조가 크게 바뀐 건 없고 여전히 정부가 네.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태양광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고 또 풍력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었다가 네. 이제 친환경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금이 풍력이 태양광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풍력 쪽에서 좀 최근에 터빈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좀 유망한 기업 들이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플랫폼들도 마이너스 많이 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면서요. 네네. 데이터센터 가고. 근데 왜 의료 플랫폼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쳤잖아. 이게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또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조금 더 정부가 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는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반대되는 거는 카지노. 카지노 규제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카지노는 사실 뭐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제가 반부패도 말씀드렸고 뭐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여기서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상해방을 지금 많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그렇죠. 것 같고 네. 상해방. 네. 상해방은 네. 사실 나머지 개파랑 좀 다르게 정재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제계에서 사실 이런 민영기업들이 여기에 같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로직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저 헝다도 상하이방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지노가 또 사실 중요한 이유가 이런 그 재계에 있는 분들이 자금을 이제 외부로 반출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카지노가 많이 활용이 됐었고 그래서 카지노 규제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년에 카지노 기업들 마카오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많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상당수가 라이센스 연장이 안 될 거다. 이제 만기가 내년에 많이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인프라를 가지고 클러스터로 한 뭐 여섯 일곱 개가 모여서 이게 시너지를 내는 효과인 거거든요. 그렇죠. 카지노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엔터테인들이 막 엮여 있어서. 베네치안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효과를 내는 건데 여기서 뭐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절반 정도가 라이센스를 못 받는다. 이러면 이제 사업 철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GDP에서 기여도도 크지도 않고 카지노가 네네네. 고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죠? 마윈 잭마도 사실 그게 본거지가 상하이 옆에 항주인가 네, 항저우예요. 맞아요. 아, 그 동네 그 동네거든. 서울 분당이야. 거기가 상하이 항주는 거의 중국 개념으로 보면 그죠? 네, 네네네. 가깝습니다. 상하이 항저우 수저우 이렇게 붙어 했잖아. 있습니다. 네. 항주 상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야, 그런 면이 있죠. 정치적인 것도 좀 들어 있다. 그 정프로가 하도 저 그러니까 제가 정프로 대신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우리 저 그 박수현 수석 연구위원이 중국에서도 오래 사셨잖아요. 공부도 하시고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따고 따고 이거 따고 괜찮았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저는 어차피 중국 더 못 들어가요 이제 돈도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섹터만 얘기해주세요. 종목은 뭐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알죠. 네, 아무래도 사실 친환경 지금은 친환경? 네 친환경이 가장 메인일 것 같고 지금 뭐 전력난 이슈 때문에 친환경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친환경 생산하는 그 기지들이 있는 시설들이 그쪽도 전력난 이슈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사실 들어갈 타이밍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친환경인데 너무 넓잖아요. 태양광도 친환경이고 뭐 네. 전기차도 친환경일 수 있고. 네.
그중에 좀 좁혀주세요. 네로다운, 플리즈. 그러면 전 태양광 풍력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풍력. 네. 여기서 사실 너무 많은 기업들도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여기서는 이미 대장주 하는 역할들의 기업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풍력 세팅이. 1위가 저기잖아요. 뭐 1위 뭐더라? 융기실리콘. 융기실리콘. 아, 그 풍력은 금풍과기. 금풍과기. 네네. 금풍과기. 금풍과기라고 몰라? 금풍과기? 요즘 어떻게 됐나? 옛날에 나도 관심 좀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네. 금풍과기 그게 이제 네. 풍력이고. 네. 그리고 태양광은? 태양광은 융기실리콘. 융기실리콘. 융기. 풍기 아 풍력은 사실 그 밍양 스마트 에너지라고 이것도 금풍과기랑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기업 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삼안광전 같은 거는 어때요? 네. 삼안광전. 아 그쪽도 좋죠. 그쪽도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는 태양광 인버터 쪽도 좋게 봅니다. 이게 썬그로우라고 해서 중국이 아시겠지만 이게 집중식 태양광 패널을 원래 하다가 지금은 옥상에 대거 설치하도록 그렇죠. 했어요. 가게나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시설 옥상에 설치하게끔. 근데 여기는 집중식 패널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분산식을 해야 되는데 분산식을 하게 되면 인버터가 원래는 굉장히 많은 규모에서 그냥 하나만 들어갔는데 분산식은 아, 네, 분산을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버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썬그로우는 한 3% 가까이 오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제가 사실 친환경을 또 좋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좀 안 좋게 보는 섹터는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빠집니다. 근데 친환경은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꾸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제 너무 고평가에 왔나? 그러면 네. 좀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섹터 안에서 로테이션에 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친환경 쪽은 사실 꾸준히 좋게 보는 아. 그림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지금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박수현 위원께는 막 정프로가 이런지는 저런 막 해도 그냥 다 커버를 해 주시네. 제가요? 어떤 경우는 정프로가 이렇게 저 하면은 정색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 역시 또 저는 박수현 또 우리 연구위원이랑 또 특별한 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까요. 뭐가 공감돼요? 아, 저랑은 이미 방송을 또 같이 하실 때마다 저랑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몇 번 저랑 네. 네, 하셨습니다. 저랑 박수현 연구위원은 이제 그냥 게스트와 진행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 네, 우린 중국에 대한 확실한 뷰가 있어요. 저희는 요 정도 해야 되겠다. 더 가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수현 연구위원.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 연휴 앞두고 제가 기획을 이렇게 할 때. 뭐 중국 이제부터 쉬는데 뭘 중국을 하지 그랬는데 중국 그 뭡니까 국경절이죠. 국경절 휴가 7일 8일 동안에 중국에 대한 뷰를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박수현 위원이 쓴 KB증권에 들어가시면 박수현 위원이 쓴 리포트 풀 리포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장 쉬실 때 중국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더 좋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도 좀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박수현 수석 연구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